Go.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where are they walk 하면 안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do they walk 하면 왜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are they walk는 왜 안 돼요? 그렇죠. walk가 하다시인데 네가 왜 나와? 됐습니까? 두 번째 does they walk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does가 오려면 they가 아니고 누가 walk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이지 does they walk죠. 오케이.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이해하고 있고요.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죠.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계속해서 그들은 그럼 못하면 어디로 걸어갑니까? 그렇죠. 묻는 말, 채연. 묻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튀어나오거나 위치가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저번에 보냈던 동영상에서 설명한 게 그거야. 오케이. 그렇죠.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빵집 걸어간대요. They walk to the park. 그렇죠. 누가 뭐 한다 붙여놓는다 했죠. They가 walk 한다 to the park. They walk to the bakery. 아, 미안, to the bakery.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보면, 그들이 빵집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자, 채연. 이 문장이 지금 빵집으로 걸어간다야. 그러면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채연, 네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게 그거야. 자, 이거는 지금 그들이 빵집으로 걸어간다지. 근데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그거란 말이야. 아까 채연이가 말했는 게 그거야.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만 계속 얘기했잖아. 하달씨 속에 있던 그 녀석을 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묻고 싶으면 그걸 꺼내 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 그는 누구니? Who is he? Who is he? 그랬더니, 그는 나의 삼촌이야. 그래서, my uncle, 무슨 뜻이고? 나의 삼촌이란 뜻이고, 나의 삼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who 하고, he is 말고, is he 했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그렇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됐습니까? 누구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야, 너 좋아한대. 오케이. 완전 묻는 느낌이 막 들죠, 그쵸? He likes 해야죠. 누가 뭐 한다. 다시 does가 he 속으로 들어가야죠. He likes you. He likes you.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까? 그렇죠.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그랬더니 아니요. 아닌데요.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렇지. No, she doesn't read.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왜 she isn't read가 왜 아니죠? 오케이. 자, isn't read를 하면 안 되고 doesn't read를 해야 되는 거는 she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isn't 하면 안 되고 doesn't 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가지고 있어? 이 read가 갖고 있죠. 뭐 read가 뭐 어쨌길래 isn't read가 아니고 doesn't read로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read가 하다시이기 때문이죠. 하다시 그럼 안에 두 들어있다. 근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두 말고 does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doesn't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그럼 뭘 읽는데?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묻는 말 와야 되겠죠. What does she read? 됐습니까? Does she read라고 읽는데 does she read야? 묻는 말이고요. Does가
read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튀어나왔고요. 그랬더니 신문이 있는데요. She reads the newspaper. 그렇죠. She reads the newspap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오케이. 난 샘인데. I am Sam. I am Sam. Sam, 무슨 씨야?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Who are you? 했더니 I am Sam 하는 거죠. Who에 대한 대답 Sam.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Which it?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그러면 이게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대답해주죠. 그 다음에 이게 Do it go 하면 안 되는 것도 누군가가 대답해주죠. 그러면 첫 번째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대답해줘요? 그렇죠. go가 대답해줘요. 야, 나 하다시인데 네가 왜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do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대답해줘요? 그렇죠. it이 얘기하죠. 야, 내가 하는 행동인데 이 안에 누가 들어있었다고? 뻥치지 마. 도어도 들어있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달로 안 간대요.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그러면 No, it isn'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하다시 없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데?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화성으로 간다. 그렇죠. It goes on that to the Mars. It goes to the Mars.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자, 이번에는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신지 잘 보세요. How are you?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I am busy. 그러면 I am busy 중에서 how are you? 라고 물었더니 I am busy라고 하는데 how에 대한 대답이 I am busy 중에서 어느 게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busy죠. busy 뜻이 뭐고? 바쁜이고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가 될 수 있다? 어떤 씨가 될 수 있다. Very good!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월요일까지 할 거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